차량은 선호동 지역입니다. 금촌 아파트가 재개발되면서 본인들이 또 다 모두 이사를 하고 금촌 아파트가 한 5천 세대 가까운 데서 최다 재개발이 들어갔습니다. 이미 시간이 되고 그래서 감사한 것은 우리 삼익 여기 있는 아파트 1차에 우리 교인들이 거기 오자리판인데 그게 다 지금 재공사로 들어갔어요. 우리 교인들이 멀리 가신 분도 많고 또 고독 지역인 수많은 세대가 다 재개발 모두 교인들이 교구가 몇 개 교구가 엄청 분해되고 그런데도 그만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. 교회를 우리가 몇 교회를 몇천 명이 분리돼 나갔습니다. 분당에도 한 700세대가 그쪽으로 넘어가고 또 상계동에도 600세대, 역동에도 한 300세대가 그리 넘어갔어요. 새로 우리 분리한 교회로 다 넘겨주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 10가지 감사하다고 주님의 은혜 중추절에 아직도 못 오신 분들이 이번 오늘까지 아마 거의 오늘까지 많이 나오고 저녁까지 많이 돌아오리라고 당자를 기대는 마음으로 한 5% 정도 지난주보다는 오늘 덜 나왔어요. 그래도 대단히 오늘 이 토요 새벽에 맞추려고 많이 오셨어요. 그런 줄로 믿어요. 안 그러면 이렇게 찰 수 없어요. 어제 새벽만 해도 소망이 없었어요. 거의 참 감사합니다. 오늘 25교 조재영 목사님 교우장, 강문희 권사님이 조목을 오늘 찬양을 주고